전화가 왔어요. 선배 언니가 투자 한번 해보면 안 되겠냐고. 예, 당구 선수가 계약이 돼가지고 450억에 나올 돈이 있대요. 회장님이 여기 오셔서 같이 찍은 사진 내용이다. 3천을 이러면은 바로 5일 있다가 5억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투자라는 게 20억까지도 준다고 각서를 써줬어요. 각서가? 여기 기획실장이라고 돼 있네요. 기획실장으로서 간의 후원 계약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며 너무 황당한 스토리였어요. 그죠? 네. 3억 1천만 원 정도 되네요. 아, 이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의뢰인이 처음에 이제 돈을 주게 된 계기가 고향 선배 씨, 그리고 고향 선배 씨가 혼자서 투자를 권유한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투자 권유를 받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2차로 넘어간 거예요. 그게 누구냐? 씨의 사촌 오빠인 씨. 여기서부터 열기 시작합니다. 이 씨의 양아들 씨가 있습니다. 씨가 일단은 가장 마스코트가 돼갖고서는 이제 활동하면서 돈을 이렇게 끌어모았으니까요. 당구 선수라는 사람이다. 그 나머지 2번, 3번 저분들이 이제 그 공조한 건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저희가 누구부터 이제 찾아 들어가냐가 문제인데 다 알아봐야 돼. 제일 처음에 전화 받은 그냥 반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고향 선배. 근데 엄청 고민했었어요. 아, 그렇죠. 잘못 건들면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그게 딱 꼬리 잘라지고. 아, 그러네. 아, 진짜 접근하기 어렵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쪽에서 시작해갖고 올라왔다면 그러면은 반대로 저희는 고향 선배 스타트예요. 스타트. 아, 그렇죠. 어떻게든 스타트니까는 이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듣기로는 3천만 원을 넣으면 일주일 후에 5억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일주일이 아니고 그러다가 3일 만에. 맞아. 어, 그래요. 예. 누가요? 지금 그 당구 먼 친척 우리 아들이 당구를 한다. 사실 옆에서 돈이 나올 돈이 있는데 이게 뭐 수수료가 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는 어디 가서 게임을 했다가 실장이나 누구한테 눈에 띄어서 스컷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년치 계약금이 아니고 10년 계약, 10년치를 한 번에 준다 했어요. 왜냐면 10년치 한 번을 내주면은 얘를 놓치지 않기로 했어요. 그 정도로 잘하니까? 잘한다. 솔직히 아까운. 그리고 이거 당구 창단하는 거를 알면 안 된다. 비밀리에 창단이 되는데 얘 때문에 창단을 한다. 선수들이 여럿이 있어도 때문에 창단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당구에 대해서 뭘 알아요. 비밀당구단, 세상에 비밀당구단이 있어요. 당구를 왜 시크릿 당구단이 있나 세상에? 이 고향 선배라는 분도 지금 피해자분들한테 했던 대로 자기도 그대로 맞아요. 저, 아, 느낌이 저분도 당하신 느낌이 안 맞아요. 지금 혹시 그것도 X 말인가요? 네, 모든 게 그 사람에게 모든 게 우리가 직접 할 일이 없잖아요. 나는 이 얼굴도 몰라요, 사실. 얼굴도 모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사모님은 지금 총 얼마가 들어가 있으세요? 저는 5천이 있는데 일단 5천. 아유, 5천만 원이면 저분 많은 건데 지금. 와, 저 5천만 원을 저게. 그래서 내가 29일 날인가? 12월 29일 날인가? 이렇게 돈을 입금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1월 2일 날 나오는데 만약에 이 계약이 해지가 되면 공탁금이 걸려있으니 그 공탁금이 2월 말까지 나올 거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 안전한 돈이다. 안전하게 이제 공탁이 되어 있다. 근데 이제 친척이니까 그냥 믿었어요. 아, 친척이니까 믿은 거다. 친척이니까. 가족이라. 제 생각에 진짜는 기회 있지 않을까. 원래 언제 현금을 그렇게 만지고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냥 진짜 뭐 우리 빠지면 통장에서 그냥 빠져나가면 받고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같이 하자. 이렇게 한 거죠. 같이
뭐 너도 벌고 나도 벌자. 예예예. 예, 예. 만약에 뭐 3천만 원이 되면 3천만 원을 투자해주면 나중에 뭐 얼마를 준다고 하니까 그럼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 그래 그리고 그냥 이제 저를 믿었겠죠. 321억이야?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나한테 많이 쓰니까 321억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뭐 공과금을 걸리는 게 321억이면 아니 없을 수도 있지. 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쉽게. 공탁금이 300억 넘게 걸려있다는 게 이걸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이거를 좀 믿으셨습니까? 믿었으니까 좋지. 아니 그리고 우리는 당구에 대해서 크게 모르잖아. 생소하죠. 변호사님, 나 궁금한 게요. 지금 321억 공탁 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일반인이 법원에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까? 공탁금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내가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당장 주지 않은 막 이자 같은 게 늘어나니까 그때 이제 법원에다 맡겨놓고 이제 변제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 공탁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공탁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법원에 맡기는 거니까 그 증명서도 있고 거기 이제 사건 번호도 붙어요. 공탁한 사건 번호도. 그러니까 그런 사건 번호를 알면 조회도 가능한 거죠. 네. 자, 여러분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런 거는 사건 번호를 알기만 하면 법원에 조회가 가능하다. 그쵸, 그쵸. 실제로 공탁금이 321억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건 번호만 보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사건 번호를 딱 확인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거 알려달라고 해야죠. 예. 그러니까. 공탁증 보여달라. 모르셨던 거예요. 네. 저희도 이제 알려드리자. 그렇죠. 지금 알았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그 사진 하자고 찍은 사진 이런 거 저런 거를 나한테 보내줬으니까. 이게 회장하고 같이 찍은 사진인가요? 그래, 그 사진이 컸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문서 들이밀고 막 300매동 막 이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사진관에서 확인해봤어요. 예. 예. 그걸 그래도 의심을 하셨구나. 아, 하지만 사장님은 합성 아니래요. 이걸 누가 합성이래요? 아, 네. 우리도 보면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사모님께서 직접 사진관 가서 확인을 하셨다고요? 네, 그럼요.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 합성도 잘하는데 이러면서 내가 그걸 들고 가서 두 군데 가서 확인했어요. 두 군데서 아니라고? 야, 근데 저 사진 한 장 때문에 참 조금이라도 의심은 혹시 안 해보셨는가요? 아니죠. 진짜 안 했어. 아유. 그때는 믿었는데 지금은 막 8년 동안 내일 된다 이랬으니까 그게 내일 된다라는 게 사람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 어, 희망 고문인데 미치죠. 혹시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는 후배분들 제외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좀 더 있어. 아, 누구 있어? 제가 아는 언니한테. 어떡하냐. 이건 얼마 정도 될까요? 8천 원. 와, 8천? 그 한 분. 한테만 8천. 큰일 났네. 이분이 다리를 너무 많이 놨네. 그러니까 그분도 어떻게 보면 사모님 소개로 또 그렇게 투자를 한 거죠. 그쵸, 직접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나로 인해서. 아, 이게 누군가가 최초로 속으니까 연습을 다 속았어요, 지금. 사모님께서는 지금 심정이 좀 어떠십니까? 저요? 기가 막혀요. 아니, 이게 진짜 사실이라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닌 어떤 생각, 친척한테 사기를 당하는 것처럼 어쨌든 되잖아요. 아, 진짜 날마다 울어요. 날마다 울어요. 진짜 막 쌍욕을 하면서 지금은 진짜 아니에요. 왼수에 어쩌다 만나 왼수. 그냥 나는 무슨 생각이냐. 제발 그 돈이 나와라. 네. 이 마음이에요. 지금 그래야 모든 게 해결이 되니까 내일은 제발 그 돈이 얼마나 됐든지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에요.
봐 자책하면서 이제 막 더 더 괴로워진 거야. 주변의 피해 때문에 괴로워. 그러니까요. 인생을 완전 망가뜨리는 거예요. 피해도 거네요. 피해지만 너는 공범 아니야? 일부러 지금 뭐 수호하는 거 이렇게 의심과 양쪽에서 지금 다 이걸 받는 거 아니에요? 가장 큰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 맞아. 저분이 지금 지옥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좀 진짜 궁금한 게 이게 진짜 그래요? 진짜 사기. 아, 그 끝까지 이게 사기가 아니기를 바라는 거야, 이게. 이게 진짜기를. 난 지금도 사실은, 난 지금도 믿고 싶어요. 진짜로. 거기는 돈 100% 나올 거다라고. 근데 이게 그게 확실한 거예요. 아, 끝까지. 아, 너무 마음 아파, 어떡해. 아직 그러니까 사기라고 정말이지 믿고 싶지 않으신 맞아요. 거잖아요. 제발 이게 진짜이기를. 네. 뭐 반신반의한 것도 있겠지만 이제 저분 입장에서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권유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이렇게 됐는데 이걸 사기라고 인지하는 순간 저 사람의 세상은 진짜 다 무너지는 거야. 자 아무튼 뭐 아, 우리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가 친척을 대상으로 한 이런 또 사기들이 많고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사기도 많다라는 거. 자 이제 우리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 저기 고향 선배분도 의뢰인들하고 마찬가지로 사기 피해자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만나러 네. 가야죠. 저희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측에 공문을 보내 당구 선수 계약에 대해 문의하였고 아, 예, 그 S사에 공문을 보냈군요. 이게 맞는 건지 얼마나 정말 황당할까. 참 그 S사도 황당할 거예요. 이후 측에서 모두 사실 무근이라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사실 무근?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당구연맹에도 사실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당구연맹입니다. 아, 뭐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97년생의 씨라고 혹시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있는가요? 잠시만요. 2016년에 선수로 등록하셨던 기록이 있으시네요. 저희가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한번 하시고 그 이후로는 없으세요. 16년도에 한 번만 등록이 된 거고 그 뒤로는 그냥 등록을 안 하는 거네요. 확인 결과 현재 정식으로 등록된 당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당구선수를 본격적으로 찾아 나설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지고 지금도 간판은 아직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해요. 어? 지금도 사람들이 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속보 하는 거죠. 어? 응? 속보? 속보라고 했다고요? 부실도 그렇지만 부실공 돈 안 주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고 노동부에서도 찾아왔었고 끊임이 없었어요 사실은. 와 여러 가지로 사기를 치시는 분들이구나. 나쁜 짓은 다 했네. 노동부에서도? 건설일도 하는데 임금을 또 안 주고 있네. 그 요 대박 남인데요. 아실려나? 와 파도. 요 친구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왕래가 있었는 거 본 적 있는지 얼굴 한번 좀 잘 봐주세요. 알아보실까요? 예죠. 봤어 내가. 예죠? 처음에 오픈할 때 이 사람 놀아서 같이 녹음하고 했거든. 얘도 봤고, 얘도 봤고. 오. 다 무리들이에요. 아, 사기꾼을 다 하시네. 친구가 혼자서 독단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무리지어서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런 거네요? 그냥 남들 등 쳐먹는 애들이에요. 오. 정상적인 뭐 직장 생활을 하고 돈 버는 일이 아니라. 그러면 평소에 약간 단체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약간 조직폭력배 같이 이렇게 행동하던가요? 네, 맞아요. 애들이 불법 게임 이런 하는 애들이라서 금전적으로만 계속 마음대로 하는 게 먹는 거지. 네. 야, 결정적인 제본데요? 여기 오는 차에 대고 사촌인데도. 네. 왜 제 차? 그래, 돈을 그렇게 많이 했으니 뭐. 뭐 기본이에요, 기본. 혹시 이 사람이 주로 타고 다니는 차나 기억나시는 거 있을까요? 어? 번호를? 우와 진짜? 검은색이요? 평소에 조금 눈여겨보신 거야. 눈에 들어왔었던 거야. 단어들이 나온 게
불법 게임도 나왔었고요. 남들 등쳐먹는다라는.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뭐 임금도 안 주고. 종류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당군 것만 뭐 빼더라도 다른 것도 너무 많은데. 많아요. 그러면은 저기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까 전에 그 분향소 앞에서 다 같이 사진 단체 사진 찍은 그 친구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몇 명을 안다. 좀, 예. 아, 그 중에 몇 명을 다 뭐, 예. 다 안다. 한 아, 명이 그럼 있다. 계속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물이 져서 뭔가 하는 것 같아.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좀 어려운 게 저라면 여기서 수사 중단. 왜 너무 무서우니까. 네? 너무 무섭잖아요. 조직 폭력 뺄 수도 있고. 도깨비가 아닙니다. 아, 비주얼을 봐. 멋있었어. 나 방금 진지했잖아. 중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쪽이 너무 진지한데. 그쪽이 밀릴까요? 그쪽이 밀릴까요? 맞네. 봐도. 외모, 성품. 뭐 실력 그쪽이 밀릴까요? 절대 안 밀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 든든합니다. 탐문 결과 그 무리가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고 있고 유흥을 즐기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는 유흥가에서 우리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탐문하려고 합니다. 아 유흥가에서 이제 제가 좀 찾는 사람이 좀 있어서 그런데 정보가 나올 것 같아요. 혹시 보신 적 있는가해서. 그래 뭐 나치고 애들 뭐 그런 거 동영상도 내가 자주 본 거 같은데 그래 뭐 공 찍으면서도 본 적 있는 거 같고 그린하고 그쪽에서 본 거 같은데 아니면 동영상 같아요. 아 그거 나오면 있니? 어머나 본 거 같은데 뭐하고 댕기고 막 이런다. 하루 종일 노시는구나 저분들. 다 즐기네 정말 다 즐겨요. 아 이게 목격담이 좀 많습니다 지금. 너무 화나는데요. 청청망청 돈 쓰고 다니시. 이게 다 저분들 돈이잖아요. 자 며칠 뒤 어떤 단서를 발견한 걸까요? 꼭 비 오는 날 잡던데.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아버지입니다. 어? 아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그 당근수 아버지입니다. 지금 선생님 어디 계세요? 저는 저 여기 지금 예. 아 그래요? 그럼 요 근처로 내가 만나자? 찍어드릴 테니까 거기서 만나죠 그러면. 오! 어머어머 알겠습니다. 여러분 공백에서 가세요. 아 그 양아버지라는 분이 오. 연락이 온 거죠? 약속 장소에 지금 도착했어요 그래서? 뭐 있는 거 같은데? 뭔가 급한 불을 끌려고 하는 거. 아 인상 보니까 앉으겠다 여기 앉아 계셔. 앉아. 네. 여기. 어? 어? 예. 아, 예. 어머! 오! 아, 자, 저기 양아버지라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양아버지? 예. 문 좀 정리를 좀 어느 정도 해주시려고 하나? 아, 이렇게 끝이군요. 아. 맨날이네. 당했어, 당했어. 자, 제가 봤을 때는 이 양아버지라는 분이 뭐 돈 같은 것도 다시 또 원금이라도 좀 보내드리려고 하는 아, 그런 훈훈한 그런 마음으로 제발 오셔가지고 다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어요. 가능성이 진짜. 있다고 봐요. 있죠? 네. 다음 주 기대해볼게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아, 너무 궁금하다. 그것도 대박이다.